안녕하세요. 칼리스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늘은 고메 베이커리에서 나온 크루아상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외출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빵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은 고메 베이커리 크루아상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. 고메에서 나온 핫도그도 정말 맛있죠. 종종 즐겨 먹고 있는데요. 크루아상 크기가 조금 작기는 했는데 맛은 정말 크루아상 맛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집에서도 쉽게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